네, 안녕하십니까. COPM의 김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스컬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 특이한 이제 제품들, 일반인한테 잘 생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독일 기테슬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친환경 세척제 및 세척기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그 세척 공정에서 친환경이고 인체에 무해한 세척제와 세척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작업자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공정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산업 현장이 이제 우리한테 유익한 제품일수록 이제 유해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산업 현장의 이제 인권이라든가 또 건강 이런 것을 이제 잘 유지시켜주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 것 같고요. 또 이 독일에 이제 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친환경에서는 많은 이제 인증도 받으신 업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 세계 66개국에 현재 생산 공장 그리고 지사 그리고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듯이 VOC라고 하는 그 휘발성 유기화면 대체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지 않고 NSF라고 하는 그 인증서를 저희가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되는 원료들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원료를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친환경의 이제 기초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이 친환경 조성이 되는 그런 이제 미래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제품으로 보시면 이제 일단 세척제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세척제가 네, 중요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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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세척제들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십 종에서 대표적인 제품만을 선정해서 가지고 나온 제품들이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12백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이제 누구나 아무나 쉽게 편하게 뿌리면서 또는 디핑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세척제입니다. 세척력 또한 월등하고요. 네. 네, 이런 종류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척제뿐만 아니라 세척기계도 같이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세척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세척제만으로는 힘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네. 때는 기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생산성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생산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현재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묻어 있는 오염물을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은 묻어 있는 오염물이 바로바로 제거가 되어서 밑에 있는 탱크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여기 들어 있는 세척제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 미생물이 기름이나 구리스를 얘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시중에 현재는 세척제가 더러워지면 버리고 다시 새 걸로 교환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미생물은 특수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교환을 할 필요 없이 보충만으로 폐기 비용이 발생 안 되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부식이 된다거나 이런 제품들을 세척하기가 상당히 그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이 사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앞에 기계는 네, 요거는 네. 또 기계가 현재 시운전은 어려운데요. 아, 네. 네. 요거는 이제 세척기 종류의 또 다른 이제 한 모델인데, 예. 저게
조금 전에는 이제 브러쉬로 솔로 문질러서 작업을 한다고 네. 하면 얘는 부품을 안에 넣어두고 아. 뚜껑을 닫고 네. 고압으로 쏘는 장치입니다. 아, 네. 현재 밑에 보면 풋 스위치가 아, 예, 예. 달려 있는데 밟으면 여기서 세척액이 네. 여기서 분사를 하게 되는데 아, 네. 80바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80바라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압력의 정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세차장에 가서 네. 분사되는 압력 아, 고압 분사되는 네, 고압 분사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손바닥이 찢어 맨손으로 작업 만질 때는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의 압력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제 분해하기 힘든 그런 부품에 대한 세척이 이루어지는 네. 기계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상당히 좀 저희가 헤비 듀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고착이 아주 심하거나 세척이 네. 정말 어려운 그런 제품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고압으로 분사를 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기는 이제 유사하게 다른 업체가 이제 좀 흉내낼 수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 원액, 세척제는 이제 뭐 거의 흉내를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네. 전에 설명드렸던 그 미생물이 들어있는 세척제라고 하는데. 네. 요 세척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척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제품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네요. 뭐, 앞으로 이제 친환경 한국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